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는 수수깡으로 대충. 어? 방금 뭐였지? 아니 지금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동화책을 읽어보겠다는데 왜 내 눈에는 족발이 보이는 것인가? 아니 왜 자꾸 나의 순수함을 자극하는 거야? 꼴랑 돼지 두 마리가 뛰어가고 있는 그림일 뿐인데. 안돼! 안돼!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우와, 쫄깃쫄깃한 피계와 부들부들한 고기의 콜라보레이션 개맛있겠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오우 예스 바리타임. 이 영롱한 빛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고기들의 자태를 보라. 반짝반짝 샤랄라하게 빛나는 고기의 윤기를 보는 순간 얼른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며 이치이겠지만, 손을 최대한 깨끗이 닦아 경건한 마음으로 족발을 대한다. 그것이 바로 돼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잠깐, 당연히 있어야 할 뭔가가 하나 빠진 기분이다. 이것이 없는 족발은 실 없는 바늘과도 같고 여친이 없는 남자와도 같다. 이거 저 국수 얼마예요? 6,000원. 하나 주세요. 좋아, 이제서야 평온하게 족발을 대할 수 있겠군. 부드러운 살코기와 폭신폭신한 지방, 그리고 쫄깃한 껍질까지 아주아주 관리를 열심히 한 녀석이구만. 첫 번째 고기는 가볍게 새우젓을 찍는다. 이 맛은 마치 뭐라고 해야 할까? 개쩔었다. 새우젓과 함께 고기 본연의 맛을 즐겨줬다면 다음은 쌈장이다. 그래 돼지야, 내 입안에서 마음껏 뛰놀거라. 이번엔 입안 한가득 족발의 향을 느껴볼 차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끈질기게 나에게 매달리고 있구만. 하지만 나는 오늘 너를 봐줄 생각이 없어! 이번에는 매콤 짭조름 아삭아삭한 무말랭이와 함께 먹어본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야무지게 와구! 존맛탱이구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젓가락이 장전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지 못하는 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자 그럼 무말랭이와 족발 다시 한번 먹어보자. 역시 최고의 퓨전이다. 손오청과 트랭크스가 와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하마터면 잊을 뻔했던 된장국도 한 입 먹어준다. 새콤하게 잘 절여진 무채도 빼먹을 순 없지. 자 이제 싱싱한 채소와 함께 쌈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자. 상추 위에 고기를 한 점, 그리고 쫀득한 식감을 위해 껍질이 많은 부분 하나 추가. 쌈장, 마늘, 입 벌려 족발 간다! 그래 이거야! 이번엔 상큼한 냄새를 풍기는 깻잎과 함께한다. 한가득 고기 위에 무말랭이를 올려주고 그 위에 굴을 올려준다. 이 맛은 마치 풀숲에서 돼지가 대왕조개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랄까. 자 이제 족발을 한층 더 맛있게 먹어볼 차례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 치킨집에서 가져온 마늘 소스. 창피해할 필요 없다. 이것은 진정한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자. 이로써 나는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마늘 족발을 먹는 남자가 되었다. 훗. 마늘 소스를 뿌리자마자 국수가 나온다. 예스! 나이스 타이밍! 일단 마늘 족발의 맛을 한번 볼까? 쫀득한 족발과 함께 훅 들어오는 마늘의 알싸함, 그리고 소스의 달콤함까지 더해져 천사가 눈에 보이는구나. 국수.
국수를 신나게 비벼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고기를 국수에 올려준 뒤 지금부터 시작되는 It's 와구와구 타임! 제군들, 준비는 되었는가? 지금부터 가장 어렵다는 발골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치킨이나 뼈다귀 해장국의 뼈와는 달리 족발의 뼈는 아주 끈끈하게 뼈에 밀착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선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확인하는 결투의 시간과도 같다. 뼈에는 껍질들이 많이 남아있어 느끼한 것이 사실. 그렇기에 내 친구 동치미의 지원을 받아 결투를 계속한다. 어허.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한 점 한 점 뼈에서 살과 껍질을 떼어낸다. 가끔은 이럴 때도 있는 법.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없이는 고수가 될 수 없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승리를 위한 끝판왕이구만. 좋았어. 오늘도 난 이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